이것도 안 통하나? 이번에 크게 자 가라 대화 운동 하나 둘 셋 야 오, 오늘도 유튜브에 SCP 영상이 올라왔잖아. 요즘 SCP 영상은 정말 재밌단 말이지. 오늘 영상은 뭘까? 뭐? SCP-682? 죽일 수 없는 파충류라고? 뚱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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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다 만들었다! 뭐든지 소멸시키려 해버리는 파괴 광선!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든 최강의 총이지. 최첨단 무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지구를 정복기라는 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나잖아. 그러면 새로 만든 무기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누구한테 사용해볼까? 그래, 제일 만만한 앞집에 살고 있는 리아한테 이 파괴광선을 사용해보자. 가자! 리아야, 리아야, 한 대만 맞아볼래? 아니,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? 이렇게 말이야. 왜? 아주 괜찮은 것 같고 이번에 필살기다. 어, 파이어! 아, 놀랬잖아. 나한테 왜 그러래? 아, 미안. 너한테 이 파괴광선을 처음으로 실험해보고 싶었거든. 우와, 굉장히 세긴 하네. 아이, 그럼 당연히 세지. 나야, 내가 말할 것 같으면 뭐든지 만들어 꺼내는 쥐레몽님이시라고. 내가 몇 년 동안 연구실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최강의 무기들을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언젠간 노력을 인정받는 날이 올 거야. 멋지게 지구를 정복할 거라고. 아마 지구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내가 만든 무기를 버틸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. 과연 그럴까? 오늘 재밌는 걸 봤는데 그런 무기로는 큰 녀석을 이길 수 없어. 그게 뭔데? 내 도구들이 못 물리치는 그런 생물은 이 지구상엔 없어. 아니, 이 온 우주를 통틀어도 없다고. 과연 그럴까? SCP-682 죽일 수 없는 파충류. 죽일 수 없는 파충류? 그래, 무슨 일 있어도 절대 죽지 않는 개테르급 SCP. 파충류를 닮은 커다란 생물로 초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. 모든 과학자들이 이 녀석을 죽이기 위해 핵무기를 폭격하거나 온갖 모든 무기로 공격을 해봤지만 결국 죽이지 못했다고 해. 오히려 그것에 대해 면역이 생겨 되도록 진화하고 더 강하게 변해서 역효과를 불러왔다던데? 그리고 성격은 매우 난폭해서 생명체로 보이는 건 모두 전부 다 먹을 수 있었다고 해. 대한민국 군대들이 전부 다 와도 물리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었다고. 그렇게 무시무시한 녀석이 존재한다고? 어디에 있는데 내가 직접 만나서 물리치겠어. 아마 확보 격리 보호를 하고 있는 구역인 SCP 재단에 있을 것 같던데. 내가 당장 가서 데리고 와야겠어. 뭐? 데리고 온다고? 그래, 어디로 좀 문. 가도. 나도.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. 자, 도착했다. 좋아, 저 녀석이 SCP-682구만. 내 과학적 무기가 통한지 안 통한지 내가 직접 실험을 해보겠어. 자, 리아야, 너도 지켜보라고. 오케이. 자, 그러면 처음에는 이 도끼 맛을 보여주지. 내 꼬리를 잘라주마. 뭐야, 아이, 잘 안 통하잖아. 한 번 더. 이야, 이 녀석 통하질 않아. 옆으로. 그러면 이번엔 딴 거를 써봐야겠어. 이건 안 통하니까 좋아, 이걸로 운석 파워로 날려주지. 일단 자그맣게. 이것도 안 통하나? 이번엔 크게 자 가라 대화 운석.
뭐 이것도 통하지 않는 건가? 젠장.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내 필살기 레이저를 발사해 주겠어. 아니 이것도 통하지 않아? 살점만 떨어져 나가고 죽진 않는구만. 이번에도 한 번 더. 이공미사일도 도와지 않는다 이거? 쉬랄봉 내가 도와줄게. 도대체 이 녀석이 뭐가 어렵다 그래? 진짜 이 녀석이야! 쉬랄봉 아무래도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걱정하지 마 리아야. 이번에는 이 저번에 무기가 안 통해서 내가 현대 무기를 가지고 왔어. 이거라면 그 녀석을 꼭 잡을 수 있을 거라고. 와 도대체 뭐지? 자 그러면 나와라 나와라 게틀링건. 우와 좋아. 근데 통한 건가? 이걸로 안 되는 건가? 그렇다면 다른 피장의 무기가 많지. 자 레이저 빔. 진짜 이 레이저 빔도 통하지 않는 거야? 그렇다면 다른 레이저가 있지. 피자코 레이저 발사 발사. 이 몽대가 피비에 쓸모도 없는 녀석 죽어라. 이 무기도 통하지 않으면은 다 이번에 바주카 풀을 써봐야겠구만. 자, 보여라 이 힘들어 직원들아 나에게 힘워. 드라이브 도대체 아싸! 이 젠장 이 무기도 통하지 않는다고? 말도 안 돼. 최강이야. 바주카 풀 그냥 무한대로 말자. 드라이브 이게 뭐야 방금? 젠장 되게 엄청 쪼끄매졌네. 하지만 죽일 순 없어. 에이 드라이버. 뭐야 저건. 저 녀석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번에는 마법사 세트를 가져왔다. 미래에서 가져온 거니까 현대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야. 자 그러면 첫 번째 무기를 소개하지. 바로 이 마법소녀를 만들어주는 마법소녀 봉 리아야. 네가 이걸로 마법소녀가 돼서 저 녀석을 무찌르는 거야. 좋아! 자 가라 김리아 변신! 가라 김리아! 이런 젠장 본체가 너무 약했구만. 내 무기는 최강인 분명한데.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엑스칼리버를 써보겠어. 가라 엑스칼리버. 죽어 죽어. 죽어. 진짜 이 엑스칼리버도 듣지 않는 건가. 전설의 용사한테 잠깐 99,000원 빌려온 건데. 그렇다면 이것까지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지. 이 마법의 손은 말이야 엄청나게 많은 검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. 좋아 그럼 간다. 귀검사 1차 각성 스킬 웨폰 모시기 죽어라. 게이트 오브 바빌론. 좀 듣는 건가? 이럴 수가. 이것까지 안 듣는단 말이야.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고. 죽어 죽으라고. 이 녀석. 그러면 다음 무기를 사용해야겠군. 이 무기만큼은 미래에서 몰래 가져온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할라 했구만. 이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주문을 외쳐야지. 자 간다. 붉은 각인 만의 왕. 천지의 법을 흩뜨리는 나의 만장종이 이치의 붕괴와 파괴의 변력일지니 연금의 철퇴는 내게 오너라! 익스플로전! 이 정도면 저 여성을 무찔렀겠지? 아니! 이래도 무찔러지 못했다고! 에휴.
포기다 포기. 야, 이렇게 된 이상 내 자존심 문제야. 에이, 나와라 나와라 핵폭탄.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. 아, 죽어. 야야야 나는 어떡해. 야야 몰라 너도 죽어 그냥. 리아야 같이 장 보러 가자. 오늘 저녁 반찬이 없어. 응? 어? 아이 얘가 어디 갔지? 어? 아이 집에 무슨 문이 있어? 어? 난 저 녀석을 이길 수 없을 거야. 난 패배자라고. 그 맞아. 너가 패배자는 맞지만 이런 일 가지고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어. 얼른 도망가자. 어? 어? 엄마? 뭐야 뭐야? 어? 문 밖에 뭐 이상한 데로 와졌.. 어? 리아야! 어 엄마! 어? 어? 저.. 저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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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진짜 맛있어 보이는 파충류 고기네? 엄마 저 녀석은 엄청 위험해. 건들지 않는 게 좋다고. 리아야 오늘 저녁은 엄마가 아주 맛있게 해줄게. 저기 고기가 아주 많으니까 말이야. 오, 고기 낚시했어! 아, 리아야, 맛있는 파충류 고기야. 우와, 육즙 레전드다. 저 아줌마는 진짜 레전드다. 지구 정복은 무슨 그냥 포기할까? 추배류.